북한이 핵 분열의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져 비핵화 협상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정의용 안보실장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을 더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혜연 의원이 주식을 백지 신탁한 회사가 목포 부동산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윤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 의원은 자신을 비판한 나경원 의원을 겨냥해 반전의 빅카드가 폭로된다고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 경기장으로 개발한 정선 알파인 스키장에 대해 정부가 산림 복원 명령을 예고하자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는 등 6차례에 걸쳐 불법 시위를 한 비정규직 노조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불법 시위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운 검경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7% 6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민간 투자 부진이 심각했으나 정부 소비는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로또가 4조 원 가까이 팔리면서 발행 이래 판매액과 판매량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사전 실무회담을 모두 끝냈습니다. 그런데 벌써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목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사실상 배제된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대신에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동결하고 그 대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정 부분 완화시켜주자는 논의가 진행된 듯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는 결과가 될 거란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실무 협상을 마치고 밝은 표정으로 나온 비건 미국 대표. 스웨덴에서 진행된 미국과 북한의 2박 3일 합숙 담판이 끝나면서 협상 결과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미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통화 직후 낸 보도자료에 FFVD,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문구가 제외돼 비핵화 대신 핵과 ICBM 동결로 목표를 낮췄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에 따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It was clear from the beginning that the North Koreans were not agreeing to give up their nuclear and missile program.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한국 석좌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미 고위 관리 역시 MBC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대신 핵 관련 부품과 기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전문가 그룹에서 나오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예,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이 다시 돌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북한이 최대 10곳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기지의 완전한 검증과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평양북도 운전군에 운용하는 신우리 미사일 기지 위성 사진입니다. 지하 벙커 입구와 무기고, 기지 본부 건물 등 시설이 또렷하게 찍혀 있습니다. 신우리 기지는 평양에서 77km, 서울에서 270km 떨어진 비밀 탄도미사일 기지 20여 곳 가운데 한 곳으로 괌까지 날아갈 수 있는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호 개발을 이끌어왔다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보고했습니다. And basically they roll them out through these underground facilities and drive-through facilities where they prepare for launch. CSIS는 신우리 기지가 비핵화 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 미사일 운용 기지들이 검증 및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우리 기지는 이미 한미 정보 당국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 전략에 대한 경계심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 신문은 전직 청와대 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 최대 10개소를 평양 근교 지하에 집중 분산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한미 간의 이견이 조금 좁혀진 듯합니다. 미국 측이 당초 50% 인상 안에서 조금 물러서서 1조 1천억 원 선에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청와대를 찾아가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연내 타결이 무산된 지난해 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을 찾아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분담금을 증액해주지 않으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해리스 대사는 같은 시기 한미동맹은 당연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oday, now more than ever, the ROK-US alliance remains steadfast. We cannot take it for granted. In fact, we must not take it for granted. 이후 미국은 지난해 대비 15% 인상한 10억 달러, 약 1조 1천억 원의 총액을 요구하는 대신 1년의 유효기간을 둬서 올해 말 또 방위비 협상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총액도 최대 1조 원을 넘으면 안 되고 1년짜리 계약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한미가 이견을 좁혀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협상 대표 차원을 넘어선 고위급 타결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동맹에 대한 가치를 낮게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과 앞으로 나토 및 일본 등과의 방위비 협상에서도 강하게 나가고자 하는 인식들이 미국 측은 협상 지연으로 4월 중순 인건비가 고갈되면 주한미군 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 휴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제 한미 정상 간 타결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이처럼 미국 대사까지 나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한 것 자체가 한미 관계에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일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능성의 수준인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차정성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주한미군 가운데 유일한 보병 전력인 2사단 1여단은 올해 7월 순환 배치됩니다. 전차와 장갑차 등 장비는 그대로 둔 채 인력만 교체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예 장비와 함께 미 본토로 철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여단은 전시에 북한군의 진격을 막는 동시에 반격을 할 때 최선봉에 서는 부대입니다. 전시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인계 철선과 같은 존재입니다. 군 소식통은 1여단 순환 배치 중단은 육군 전투력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바뀌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동맹국 모두에게 큰 충격이 되고 있다라는 것, 방위 공약 자체를 그 정도로 흔든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동맹 자체를 좀 다시 생각해야 될 정도로 너무 심하게 압력을 받는 거고요. 일부에선 평택 험프리스에 있는 미 8군 사령부가 일본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은 6.25 전쟁 이후 군 병력을 일본으로 철수시키려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반공 포로까지 석방하면서 북진 통일을 주장하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주한 미군을 주둔시켰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손혜원 의원 관련 뉴스 집중적으로 보도할 텐데 지금까지는 주로 목포 얘기였습니다만 오늘은 먼저 경상남도 통영으로 가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통영의 한 소반장인 공방을 문화재로 등록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기는 2017년 5월쯤입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이 공방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지 고개를 갸웃하는 상황이었는데 문화재청장이 나서서 직권으로 문화재 등록을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가능하도록 시행 규칙까지 고쳤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영시 도천동에 자리한 한 장인의 공방입니다. 이 공방은 도로 건설 계획으로 한때 철거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손혜원 의원이 존치를 강력 주장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통영 서반장 네.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무형문화재과에서 또 오늘 내일 곧 내려가 뵙는다고 했습니다. 잘하시는 그거 직권으로 안 됩니까? 2017년 5월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 공방의 문화재 등록권에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석위원 8명 전원이 합동분과위원회 개최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자며 보류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나 나선화 당시 문화재청장은 청장 직권으로 문화재로 등록합니다. 등록 검토 한 달 전에 청장 직권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도 개정했습니다.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했던 거고 공교롭게 또 이게 개정한 이후에 처음 지정된 게 또 이 추영호 소관장 공방이고 또 하다 보니 또 결국 문화재청이 손 의원의 요청에 못 이겨 시행규칙까지 바꿔가며 추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손 의원 측은 문화재청이 한 일일 뿐 우리는 알 수 없다며 직권 등록 요구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정활동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익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보유 주식을 다른 기관에 맡겨놓은 이른바 백지신탁 회사가 목포의 땅을 사들였다는 새로운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손 의원이 자신의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한 이상 이 회사의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이 회사가 목포의 땅을 산 게 손 의원의 뜻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광고와 전시 행사를 대행하는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은 지난 8일 목포구 도심에 건물 두 채를 매입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대표직을 맡았던 업체로 남편이 운영하다가 2016년 국회의원 당선 후 주식을 백지신탁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본인과 이해 당사자의 해당 기업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재나 지시, 의견 표명을 금지합니다. 손 의원은 크로스포인트 기념관이 건립될 부지라고 설명했는데 손 의원의 남편은 목포에 가본 적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해당 주식은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의원 의원이 1만 주의 주식을 신탁한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에 만일에 목포 부동산 매입에 대한 의견을 표시했다면 이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야당에선 문화재 지정 개입 의혹도 주장합니다. 심지어 백지 신탁한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정부와 지자체에 이 지역의 개발 정책과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손 의원 측은 문화재 거리 지정이 재산상 권리에 변동을 주지 않았다면서 개입할 권한이 없는 데다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인 고 손영우 선생이 6번이나 독립유공자 신청에서 탈락한 뒤 지난해 유공자로 선정됐다는 뉴스는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그 몇 달 전에 손 의원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사무실로 불러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피처장이 다시 신청해보라고 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역시 적절한 만남이었는지가 논란입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혜원 의원과 피우진 보훈처장이 손 의원의 의원회 관 사무실에서 만난 건 작년 2월 6일입니다. 손 의원이 면담을 요청해 만들어진 만남입니다. 이 자리에서 손 의원은 자신의 부친인 고 손용우 씨를 언급하며 광복 후 조선공산당 관련 활동 이력 때문에 6번이나 보훈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말했습니다. 피처장은 현 정부는 독립유공자 확대 정책을 펴고 있으니 다시 신청해보라고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오빠는 전화로 포상을 신청했습니다. 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 개선 방안을 외부에 발표한 건 작년 6월입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손 의원의 오빠가 신청했을 때 이미 개선된 기준으로 심사했다며 독립유공자를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청을 권유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 측은 손 의원이 독립유공자 선정 절차를 알아보자 보훈처에서 대정부 질문일에 맞춰오겠다고 한 것이고 큰오빠의 독립유공자 신청은 피우진 처장 면담과 별개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논란이 뜨겁습니다만 목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손혜원 의원 측의 부동산 집중 매입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말 목포시의회 회의록을 찾아봤더니 유명 정치인을 포함한 외지인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특정 지역의 땅값이 뛰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발견됐습니다. 목포시도 문화재로 지정한 건물들을 사들일 계획인데 이제는 값이 너무 올라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23일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내용이 회의록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민주평화당 장송지 의원은 유명한 정치인까지 와서 구입했다는 설이 있다. 만호동 땅값이 엄청 뛰고 있다는 발언을 합니다. 손혜원 의원님은 여기를 여러 번 왔었어요. 집을 며칠 정도 구입한 줄 알았지 그렇게 많은 개수는 몰랐지. 민주당 김양규 의원은 투기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당시 목포시 의회는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국가 사업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특정인 일종의 투기라 하는 이런 세력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의회 입장이었어요. 목포시는 문화재로 등록된 주요 건물 15채를 우선 매입할 계획인데 가격이 올라 전량 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목포시는 예산만 세워뒀을 뿐 지금까지 문화재 거리 주요 건물을 단 한 채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 손혜원 의원과 함께 처음 문화재 거리를 돌아보고 건물도 소개해 준 걸로 알려진 60대 여성이 있습니다. 손 의원이 이 사람이야말로 목포의 큰 손이라고 부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성이 손 의원 측이 부동산을 사들이던 바로 그 시기에 비슷한 위치의 부동산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치 쇼핑을 하듯 하루에 네 채를 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손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로고를 제작한 시민단체 대표도 건물을 샀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목포 문화재 거리의 2층 건물입니다. 2017년 3월 당시 27살이던 정모 씨 아들이 구입했습니다. 사흘 뒤 정 씨 남편은 하루에 3채를 사들입니다. 등록 문화재도 포함됐습니다. 정 씨는 손 의원이 큰 손이라고 부른 사람으로 초기에 부동산을 소개해 준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혜원 씨에게 이 동네에 정착하려고 보니까 좀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누가 저 사람을 소개해 준 것 같아요. 정 씨는 2017년 7월엔 목포 근대문화유산 관련 시민단체 결성에 참여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섭니다. 이후 8월 1일에는 본인 명의로 하루에 네 채를 사들였습니다. 건축물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욕심이 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뿐입니다. 손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로고를 제작한 시민단체 대표 장모 씨도 건물을 샀습니다. 손 의원 보좌관 남편이 건물을 샀을 쯤이었습니다. 장 씨는 디자인 관련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인 강모 씨는 손 의원 측의 부동산 매입을 문화재 보호 운동인 내셔널 트러스트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셔널 트러스트법은 사들인 유산을 반드시 신탁해야 하며 영원히 되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강 씨도 문화재 거리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지도부가 대거 목포를 찾아서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목포가 투전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고 그러나 논란의 중심에선 손혜원 의원은 무엇이든 답하겠다며 내일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목포를 찾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목포의 노른자위 땅 28%를 외지인이 차지하고 그중 18%가 손혜원 의원 일가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역사공원으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외부에서 온 투기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그런 투전판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 원내대표는 문화재 선정 과정과 예산 배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손혜원 의원 관련 사건이 명백한 실정법 위반임에도 야 3당만의 개의 요구로 회의가 이루어진 것은 오로지 민주당의 직무유기 탓이라고.
금태섭 의원에 이어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돼 있으므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내일 목포로 내려가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판전에 빅카드가 있다고 예고했던 손혜원 의원은 폭로 대신 해명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평창올림픽 경기장으로 개발한 정선 알파인 스키장을 다시 산으로 복원하는 문제를 두고 주민과 정부의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복원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정선 주민들은 오늘 대규모 집회로 맞섰는데요. 강원도가 양측을 중재한 자리에서 일부 주민들은 유리창을 깨면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군수 집무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집무실 안에선 고성이 오고 갑니다. 있으면 이렇게 하면 대화가 지금 전혀 진전이 안 되잖아요. 나가세요. 오늘 산림청과 정선 주민들이 만나 가리왕산 스키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강원도가 중재한 자리였습니다. 산림청은 전면 복원을 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을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이 행정상에 정해진 규정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입장도.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며 산림청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회의가 열린 군수 집무실 유리창을 깰 정도로 흥분한 주민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또 최무순 강원도지사가 제시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뿐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강원도가 입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산림청이나 청와대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주민들은 스키장 곤돌라와 운영도로는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곤돌라를 철거하면 8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고 환경훼손도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원 시에 7만 톤의 시설물과 35만 톤의 토사가 움직이면서 제2의 환경 파괴가 올 수 있고. 산림청과 주민들은 이달 말까지 다시 만나 백지 상태에서 스키장 문제를 재논의합니다. 정선 주민들은 마지막 논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다음 달 9일 열리는 평창 1주년 기념식 저지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된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에 위법 시위 사례가 모두 6건이나 적시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참작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불법 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혀온 수사당국의 의지가 무색해지게 됐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어젯밤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기자회견에 나타났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비정규직 제로 시대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반드시 하겠다던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며 현수막을 펼치는 등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9월 보름 동안 서울 고용노동청을 점거하고 같은 해 11월엔 청와대와 국회뿐 아니라 대검찰청 청사에서 불법 시위를 하는 등 모두 6건의 퇴거 불응죄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집시법 위반을 반복적으로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드러냈고 한 경찰 관계자는 시위자들이 점령군처럼 점거하는데도 현장에서 대응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구속영장 청구서에 민주노총이 암적 존재라는 표현이 들어간 데 대해 민주노총 측은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반노동 기조에 공안검찰이 날개를 편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고백으로 체육계의 성폭력 실태가 드러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심선수가 폭로한 지 2주가 지나서야 나온 대책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폭로로 촉발된 체육계 미투. 이후 전직 유도 선수인 신유용 씨에 이어 어제는 또 다른 빙상계의 성폭력 사례가 폭로됐습니다. 큰 파장을 일으킨 이번 사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대 규모의 특별조사단을 꾸리기로 한 겁니다. 현재 드러난 피해 사례 외에도 신고가 접수되면 적절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직권조사 권한도 동원하고 필요하면 가해자 처벌 등. 당초 신년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체육계 미투 문제가 확대되자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각계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은 체육계 성폭력 실태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합니다. 인권위는 전국 단위의 피해 접수와 상담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신고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심 선수의 폭로 2주 뒤 나온 대응이라 뒤늦은 감이 없지 않은 데다 10년 전 실태 조사 전례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편치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서울의 한 여대에서 총장 선거 투표가 끝나고 1위 후보자가 나왔지만 미투 의혹으로 선임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학교재단 이사회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1위 득표자 대신에 2위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백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덕성학원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총장 선거에서 1위를 기록한 A 교수를 탈락시켰습니다. 모두 7명의 이사가 무기명 투표를 해 4대 3으로 2위였던 법학과 강수경 교수를 총장에 선출한 겁니다. 이사회는 학생들로부터 미투 의혹이 제기된 A 교수가 정상적인 총장 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A 교수가 총장 후보로 나서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뭐 그분이 물러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저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에 이사회는 지난달 해당 사건을 교내 진상규명위원회에 조사 의뢰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최근 8명의 위원 중 4명은 기권, 2명은 혐의 없음, 나머지 2명은 혐의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결과가 이사회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한 학교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미투 의혹 제기 학생은 4명. 이들에 대한 형사사건도 진행 중입니다. 이사장 측이 진상규명을 위해 의혹을 받는 A 교수뿐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학생들까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교내 게시판을 통해 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고발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7%에 그치며 6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4분기에는 1%의 깜짝 성장을 기록했는데 정부가 지난 연말 공공부문의 단기 알바 등에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어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버틴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연속 3% 달성 실패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7%로 집계됐습니다. 6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민간 투자 부진이 심각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설비 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정부 소비는 5.6% 증가하며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낮춰 잡은 성장률 전망치 달성에 간신히 성공했습니다. 재정을 통한 경기 안정 기능이 작동을 하면서 4.4분기 성장률이 시장의 평균적인 예상보다 약간 높게 나온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정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영환경 변화와 맞물려서 올해도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반도체 부진으로 우리 경제 버팀목이던 수출까지 연초부터 위태롭습니다.
83개월 연속 흑자 행진도 끝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세수 증가에 의존을 한 재정지출 확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는 점차 어려운 여건으로 바뀌고 있고요. 모레 한국은행이 발표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 부문의 성장 동력을 되찾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경기는 불황이고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문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은행의 불투명한 대출금리 산정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올 7월부터 일부 상품의 대출금리가 조금씩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중 은행들이 올린 이자 수익은 4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예금 금리는 쬐끔 오르고 대출 금리는 왕창 올려 은행들이 쉽게 돈 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대출은 받으면은 보통 한 6% 내지 한 뭐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렇게 받으면은 얼마나 서민들이 은행이 폭리를 취하는지 알 수 있지. 금융위원회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단 코픽스 산정 방식을 바꿉니다. 조달 비용이 저렴한 결제성 자금 등을 포함하면 코픽스가 0.27%포인트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코픽스에 연동되는 대출 금리도 내려갈 전망입니다. 새로운 기준의 금리는 오는 7월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자들은 3년이 지난 뒤부터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도 4월부터 0.2에서 0.3%포인트 낮아질 전망입니다. 은행은 대출금리 산정 내역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핵심 사항이 포함되도록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다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여 코픽스 인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만큼 향후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작년 로또 복권 판매액이 지난 2003년 복권이 처음 나온 뒤 최대 규모를 기록해서 4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경기가 불황일수록 로또 판매가 는다는 속설이 있는데 그래서 다소 씁쓸하기도 한 로또 열풍이죠.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직장인. 의자에 앉은 채로 사무실을 질주하면서 퇴사를 한다는 내용의 해외 광고업니다. 로또 1등 당첨이 전 세계인의 로망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유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로또 판매액이 역대 최대치인 3조 9,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로또 광풍이 불던 2003년 출시 첫 해보다 1,400억 원이 많습니다. 한 게임당 1,000원이니 총 39억 게임. 하루 108억 원어치가 팔렸고 국민 한 명이 1년 동안 76게임을 했다는 얘기네요. 45개 숫자 중 6개를 맞출 확률은 814만 분의 1. 그래서 흔히들 1등 당첨을 벼락 맞을 확률에 비유하죠. 저한테 1등이 한번 터지지 않을까요? 저는 저한테 행운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1등이라고 다 같은 1등이 아닙니다. 최고액이 59억 3천만 원, 최저가 10억 8천만 원이니 그야말로 복불복입니다. 로또 판매액 4조 원 가운데 정부가 절반인 2조 원을 가져가니 사실 꼬박꼬박 로또를 맞는 건 정부입니다. 각 부처와 기관, 지자체들의 공익사업 등에 쓰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1등 당첨자를 많이 낸 판매점, 이른바 명당을 찾아다니고 특정 숫자가 당첨 확률이 높다는 속설에도 귀 기울여 보지만 그저 바람일 뿐입니다. 이 번호들의 출현 횟수는 45개 번호가 나타날 가능성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얻어졌습니다. 로또 때문에 별의별 일들도 다 벌어집니다. 위조한 1등 용지를 보여주며 혼인빙자 사기극을 벌인 30대. 사인펜으로 숫자의 동그라미를 쳐 조 씨를 속였습니다. 1등에 당첨됐는데 세금 낼 돈이 없다며 수억 원을 뜯어낸 50대. 김 씨는 이렇게 지난주 당첨번호를 적어 로또를 산 뒤 마치 이번 주에 1등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가짜 1등 당첨자를 내세운 예측 사이트로 86억 원을 번 일당도 있습니다. 회원님들도요, 예, 포기하지 마시고 저처럼 계속 꾸준히 로또를 구입하시면요. 로또 판매는 갈수록 느는 반면 국민들 지갑은 갈수록 다치는 게 현실이죠. 주위에 시장이 많은데 좀 경기 어려우시다고 장사 들대신다고 하면서 조금 더 사시는 것 같아요. 인생 역전의 꿈이 커질수록 경제 위기의 경고음도 함께 커지는 걸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에 대해서 수천억 원대의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마트가 물류비 일부를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게 그 이유인데 오늘은 이 문제가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물류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어떤 제품이 이제 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에 오려면요. 거점 물류센터를 거치게 됩니다. 예. 납품업체들이 거점 물류센터에 제품을 보내면 해당 유통업체에서 각 지점에 보내는 식이죠. 납품업체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매장에 일일이 제품을 보내는 것보다 거점 물류센터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유통업체로서는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롯데마트가 거점 물류센터에서 이 각 지점에 보내는 물류비, 즉 후행 물류비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300여 개 납품업체에 비용을 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마트에 거점 물류센터까지 물건을 보내는 비용을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 여기에서 롯데마트의 각 지점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비용, 이건 롯데마트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게 공정위의 판단인데요. 아직 최종적으로 이 과태료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롯데마트 측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롯데마트 측은요, 예, 말씀드린 대로 아직 결정난 것이 아니어서 이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게 이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후행 물류비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 물류비의 선행, 후행의 개념 자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물류센터 자체가 없었던 때는 이 납품업체가 각 지점까지 배송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자, 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 물류센터가 생겨났던 거고 이 각 지점에 제품 배송을 직접 하지 못하는 납품업체가 이 물류센터로 제품을 가져오면 이 물류센터에서 각 지점까지의 배송을 롯데가 대행했다. 자, 이런 겁니다. 공정위는 그 대행비를 납품업체에 보고 내라 하는 것, 이것은 일종의 갑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 공정위는 이르면 3월쯤에요 전원회의를 열고 이 롯데마트에 대한 과징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롯데마트 측에서는 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겠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롯데마트 측은요, 이 물류비를 받지 않게 된다면 제품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납품업체가 부담하던 물류비가 고스란히 소비자에 넘어오는 셈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도 이 롯데마트와 비슷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 공정위의 3월 판결에 따라서 이 줄줄이 다른 유통업계도 과징금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 문제야말로 중소 납품업체들도 보호하고 또 소비자 피해도 막을 수 있는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이런 일 같군요.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한국인 남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범인과 피해자 모두 야쿠자의 일원으로 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일본 도쿄 신주쿠의 가라오케 건물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범인은 65살 이모 씨를 권총으로 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숨진 이 씨는 왼쪽 가슴을 포함해 세 발의 총탄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이 씨는 한국 국적으로 도쿄 다이토구에 있는 최대 폭력 조직 스미요시카이 계열 출신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최근 도쿄 인근에선 야쿠자 간의 총격 사건이 잇따라 일본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폭력 조직 간에 벌어진 사건으로 보고 범인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미국 동부와 중부에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는 초강력 한파가 닥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 정도이고
폭설에 묻힌 한인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는 등 적어도 6명이 숨졌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한치 앞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폭탄이 쏟아집니다. 눈에 뒤덮인 도로는 위치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도로가 얼어버려 스키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Now we've got really icy roads. As the temperatures fall, the salt will not be effective, and so that means that the roads are going to be really slick. 미국 중서부 북동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과 초강력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뉴욕과 보스턴 등 동부 지역 기온은 영하 29도, 북동부 산간지대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대에 위치한 나이아가라 폭포도 일부가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항공기 4,800편이 결항됐고 보스턴에서만 200편 넘게 결항됐습니다. 폭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시카고 근교에서 한인 초등학생 12살 정모양이 제설 작업으로 쌓아둔 눈 안에 터널을 파고 놀던 중 눈이 무너져 내려 숨졌습니다. She say, cry out, help me, but nobody here. 정양은 눈 속에 파묻힌 지 1시간쯤 지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50여 년 전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들 때 용광로에서 탄피 터지는 소리가 울리곤 했다고 합니다. 높이 6.5m, 무게 8톤에 이르는 동상에 지어부을 금속이 부족해서 놋그릇, 놋수저부터 탄피까지 고철을 모아 녹였던 겁니다. 동상의 재질과 빛까지 고르지 않고 구멍까지 났던 것도 제대로 된 청동을 못 쓴 탓입니다. 이렇듯 충무공 동상에는 나라 위에 모든 것을 바쳤던 장군의 정신뿐 아니라 국민소득 130달러 시절의 배고픔과 3만 달러를 앞둔 번영이 함께 녹여져 있습니다. 이런저런 논란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서 시민의 일상과 가슴 깊이 이순신 장군이 광화문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 충무공 동상이 한 구석으로 밀려날지 모를 처지가 됐습니다. 서울시가 새 광화문 광장 설계 당선작을 공개하면서 지금 위치에서 400m 떨어진 정부 서울청사 옆으로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동상 근처에 촛불 시위를 형상화한 바닥 장식을 새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광장을 뜯어 고친다면서 그렇게 즐겨 쓰던 공론화도 거치지 않은 것부터가 좀 이상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동상 이전에 대한 질문이 잇따르자 그제서야 당선작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 수도 복판에는 의례히 역사와 문화를 품격 있게 담아낸 국가광장이 있습니다. 지금의 광화문 광장은 10년 전 700억 원을 투입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1000억 원을 들여 광장을 새로 지으면서 촛불을 반영구적 상징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식이라면 정권 바뀌고 또 누가 어떤 정치색을 입히겠다고 나설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30년 광화문 빌딩에 내걸린 글판 중에서 으뜸으로 꼽힌 시 풀꽃의 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시류 따라 흔들리지 않고 웅숭 깊은 뜻을 품고 있어서 볼수록 마음이 끌리는 광화문 광장이 되기를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원합니다. 정치보다는 역사를 천년 만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 1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포근한 날씨였는데 내일 오후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한파 수준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더 춥게 느껴지니까요. 내일은 퇴근길 추위 대비해서 의상을 선택하셔야겠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영남, 강원 중심으로 발표 중이고요. 특히 강원 산지와 해안 지역은 건조경보에 강풍까지 불어서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올겨울은 눈을 보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서울의 적설 일수가 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 30년 대비 4.2일이나 적은데요. 1월 말까지도 이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눈이 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어지는 건조한 날씨에 습도 조절,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고요. 내일도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대체로 나쁨 단계 예상이 되는데요. 오후에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보다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광주 영하 1도, 울산 영하 2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대구, 여수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는데요. 내일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모레 아침 중부 체감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